Your pretty eyes make me smile and your little fits make me stay with you. Eyelashes moving softly.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일상 영상을 이렇게 전하는데, 아마 런던에서 저희가 재회해가지고 이렇게 만났던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커플이 어떻게 됐을까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저한테도 막 DM으로 물어보시고 했는데, 사실 제 인스타로는 많이 티를 내고 있었거든요. 펑커가 오래되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그렇게 된 지 벌써 3-4년이 지나가지고 평생을 여행 동행에서 인생의 동행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짝짝짝짝. 오늘은 제주도인데요. 웨딩 촬영을 하러 왔어요.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되게 자연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제주 스냅이 저희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제주 스냅을 하자 해가지고 알아보다가, 실력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좋으신데 최근에 이제 독립하셔가지고 시작하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포레스트랩이라는 곳에서 메이크업을 지금 받았고, 그리고 드레스도 포레스트랩에서 같이 하고요. 그리고 스냅은 이제 블란도라는 업체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하는데, 다 끝나고서야 확실히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좋아요. 진짜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기분도 너무 좋고 지금.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또 끝내줍니다. 이렇게 날씨도 너무 좋고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제주 웨딩 스냅을 알아보실 때 저도 그렇고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제주 스냅을 저처럼 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메이크업샵이 대부분 드레스샵도 같이 해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드레스도 고르고 메이크업도 받고 하는데, 거의 9시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9시에 가서 신부 먼저 드레스 몇 개 이렇게 골라봐요. 그리고 제가 고르는 건 아니고 대표님이 제 체형 보시고 어울리는 거 잘 골라주셔가지고 그 중에 빨리빨리 입어봐서 괜찮은 거 두 개 정도 골랐고요. 저는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세 벌. 그래서 보통 화이트 두 개, 블랙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세 개를 골랐고, 누브라 있어요. 이거 제가 크라시앙인가? 거기서 구매했는데 되게 쫀쫀하고 잘 붙어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크라시앙 누브라 너무 추천해요. 그거 하고 웨딩브라도 해왔는데 사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업시켜서 너무 좀 볼륨감이 너무 많아지면은 좀 부해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누브라 하나만 했고, 누브라랑 속바지가 있으면 또 좋아요. 유니클로에 뱃살 잡아주는 속바지가 있어요. 그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 입고서 드레스 여러 개 입어보고, 그리고 나서 예비신랑이 먼저 메이크업을 받아요. 어떠셨나요? 원하는 스타일로 했나요? 제가 딱 원했던 머리가 그 에즈펌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찰떡같이 알아주시고 또 찰떡같이 만들어주셔가지고. 오늘 신랑분들은 메이크업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메이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스노우 필터 낀 거 마냥 그냥 원본인데 스노우 필터 낀 거 마냥 너무 이쁘게 해주셔서, 그냥 딱 웜톤인지 쿨톤인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갔는데 섀도우 몇 개 보여주시면서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 그냥 딱 선택하니까 그렇게 딱 잘 알아서 조합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많은 신부들을 이제 하시니까 잘 어울리는 거를 아시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더 목이 갸름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잔머리 있으면 약간 그런 효과가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묶어주셨어요. 신부가 메이크업 받는 동안은 이제 예비신랑은 뭘 해야 하냐, 일단 가서 정장샵을 들립니다. 왜냐면 그 전날에 미리 그 정장을 빌리신다면 가봉을 이제 해놓거든요. 그 치수에 맞게 그거를 찾으러 오전에 가야 돼요. 10시 반 이후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메이크업 받을 때 거기 가가지고 정장들 빌린 거 픽업하고, 그 다음에 뭐 김밥이라든지 커피랑 뭐 이런 것들 사셔가지고 다시 메이크업 샵으로 오고요. 그리고 부케도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메이크업 샵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11시 반쯤 이제 다 준비가 되면 이렇게 해주셨어. 준비 끝? 그러면 조금 시간 뜨니까 뭐 네. 카페 들리셔서 음료 같은 거 구매하셔도 되고 네네네. 시간 맞춰가지고 시장님이랑 네. 그쪽으로 오세요. 네, 이따 봬요. 고생하셨어요. 한 1시간 정도 여유 있다가 12시 반쯤 지금 이제 모임 장소로 다시 모여요. 블란도 하고 포레스트랩 대표님들이 이제 이쪽으로 다시 모이시는데 이제 만나서 촬영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촬영을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호수를 갔다가 억새밭도 갔다가 들판도 갔다가 바다로 이제 노을로 마무리 짓는 그런 코스를 짰어요.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블란도 작가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요즘은 메밀꽃이 졌는지 뭐 어디 숲은 지금 우거지지 않았는지 이런 걸 계속 아시니까 제가 그러면 믿고 별로인 것 같으면 바로 그냥 나고 하고 다른 데를 이제 집중을 해서 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코스를 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임 장소에 왔는데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려요. 작가님을 만났는데 완전 오프로드로 아주 비밀 장소로 가고 있나 봐요. 와, 호수다, 호수. 아, 여기구나. 우와. 저희 책임져주신 작가님하고 대표님. 러블리한. 저는 여기서 블랙이 더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신부님이 화이트를 입으실 거면 신랑님이 블랙을 하면 좀 더 모던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럼 신랑님 대신에 이거 베스트 있는데 베스트 없이 갈게요. 아, 네. 베스트 없이 한번 갈게요. 일단 요거 입고 나오시면은 요거 도와드릴게요. 아, 네. 김만복 김밥 가져왔는데 초무침이라. 초무침은 아니 신부님이 김만복에 초무침 안 사려고 하시는 거야. 안 돼! 김만복은 초무침을 먹으려고 먹는 거야. 사실 초무침 먹으려고 먹는 거야. 아니 그건 사왔어요. 저희 먹었어요. 이따 출출할 때 드세요. I know it sounds crazy, maybe one day I could share them with you. And I really don't mind waiting as long as it takes you. I've been searching for so long, so what's another week or two? Cause every time I see you, life goes bright. The moon, the stars, the fireflies, they light. It seems as if the world stopped turning round and round. 지금 한 중반 정도 왔는데 살짝 피곤하긴 한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세 번째 장소죠? 네. 지금 원래 첫 번째 드레스에서 이제 세 번째 장소에서 다른 걸로 한번 갈아입어봤어요. 드레스 잘 골랐어요. 이거는 추가로 한 벌 더 해가지고 딱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에 네. 투자를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거에 굉장히 아끼지만 드레스만큼은 안 아꼈답니다. 지금 아니면 입을 기회가 또 네. 흔치 않으니까 어때요? 중간인데? 솔직하게? 솔직하게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부터도 막막했었는데 이제 찍다 보니까 되게 명확하게 디렉션도 주시고 왜 어색한지 정확하게 알려주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음에는 어떻게 취해야지 다음에 어떻게 찍어야지 이런 게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 이게 꿀팁이 이렇게 손 잡으라고 해서 계속 손만 잡고 있는 것보다 어차피 차차차차착 찍으니까 손 잡고서 이렇게 움직였다 저렇게 움직였다가 손을 이렇게 했다가 계속 움직이면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딱 그 중에 하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있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손도 붓기 잡을 때 이렇게 딱 잡는 게 아니라 항상 손목이 일자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고장난 것 같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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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볼을 이렇게 만지거나 막 이런 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지? 컵 연기가 진짜 너무 어려워요. 저는 연습해오시는 걸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저희 많이 칭찬받았어요. 웃는 거 잘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기할 때 약간 헛소리 같은 거 많이 하면 부케 어디서 사오셨어요? 이러면서 서로 오늘 뭐 먹을 거예요? 소고기 하면 소고기 할 때 기가 미소가 되거든요. 자연스러운 순간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저는 찰나를 잘 잡는 분을 원했는데 블란도 작가님이 진짜 그런 거 잘 잡으시고 또 포랩 대표님이 진짜 사이사이에 들어오셔서 딱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나가시고 사실
그게 당연한 업무긴 하지만 그래도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와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한올한올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바람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말씀도 하시지만 포랩 대표님도 또 여자 입장으로서 포즈를 또 수정해주시고 이래가지고 너무 진짜 좋아요. 저희 11월 초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가을 햇볕이 되게 좀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따스한 느낌이 있어서. 여름 햇볕은 되게 태양 이런데 가을 햇빛은 약간 햇빛 이렇게 나는 느낌. 너무, 되게 너무 예뻐요. 아무튼 들판에서도 파이팅 하고 싶다. 들판에서는 저희가 어제 새벽 3시까지 손바느질 한 3시가 다 돼가요. 지와이씨가 제 배낭을 누르겠다고 손바느질을 한 배낭과 함께 이제 세계여행자 컨셉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아니 딱 컴플렉스라고 말씀드리니까 구도를 잘 잡아주셨어요. 근데 저도 어쨌거나 뭐 원본까지도 쓸 수 있는 사진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야. 와, 리액션 너무 좋아. 오, 나 지금 게임하는 것 같아. 거의 놀러가서 하는 게. 이거 봐봐요. 야. 보면 안 돼요. MZ는 여기 보면 앞에 봐야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진짜 MZ 되게 힘들다. MZ 쉽지 않고 보이. 다시. 이거 모바일 첨첨하게 쓰이는 거 아니야? 반납하고 왔어요. 끝나자마자 이제 늦더라도 정장샵에 걸어달라고 해가지고 걸어놓고 지금 동문시장 왔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찍었는데 풍경이 너무 꿈같은 풍경들이어가지고 진짜 꿈같아. 여기는 지쳐도 풍경을 보면서 힘이 나고 되게 동작도 더 다양해가지고 재밌었어요. 날씨도 진짜 좋았어. 네, 저희 또 다른 브이로그로 찾아올게요. 안녕. 이런 거를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까워서 우리가 말리는 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맡길 때 그냥 말려서 맡기면은 색상을 복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걸 왜 아는 거냐면 제 친구가 부케 말리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헬로플로레라고 거기 인스타 들어가면 이 꽃 하나로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내줄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택배 보내주기 전에 그냥 말렸다가 뒀다가 보내면 너무 시들잖아요. 가위로 여기 다 자르면 좋아요. 앞자리로 그냥 잘라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얼음 있죠? 얼음물에 넣어야 싱싱함이 오염합니다. 얼음 때문에 안 들어가는 불상사가 일어나는데요. 얼음이 빠지는 불상사가 일어나는데요. 얼음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싱싱하게 가요. 알겠죠?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내일 좀 이렇게 물이 많이 올라오고 할 테니까 저는 이거를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우체국이 안 열기 때문에 월요일에 보낼 거거든요. 그러려면 과연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혜리야 나는 노력을 했다. 난 노력을 했어.